그래도 추억인데 남겨놔야지. 네, 장보러 가자. 그래도 그저께 어제보다 더 춥지 않냐? 카메라 트니까 또 말수가 적어졌네. 신호 되게, 나 여기서 맨날 이렇게 뛰어가잖아. 뛰어가면 버스 제주도에 저기 양쪽에서 오거든. 어, 그러면 여기서 버스 타고 제주도. 옛날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내가 버스를 안 탔거든? 올해부터 버스 타고 오더라. 어, 고기 냄새. 아, 여기 쭈꾸미하고 저기 망하고. 그래, 여기 어디 쭈꾸미, 거기도 망했다? 어디 망했어? 거기 쭈꾸미 망했어요, 공문도 여기. 무한도전에 나온 김치찜 있잖아. 어? 거기도 망했어? 그거 내부공사 아니야? 아니야. 이게 뭐야? 뭐? 또 딴 데로 바뀐데? 어, 쭈꾸미로 닭발, 닭발. 내부 닭발로 옵니다. 아, 근데 저기 잘 되지 않았나? 잘 되, 그렇게 잘 되지 않았나? 완전히 술집도 아니고 식당도 아니고 애매했다 이거지. 아, 아니야. 보여드릴게요. 아, 김치찜집이. 김치찜집 동료. 어, 닭 3호. 어? 김치찜 아니야? 아, 이거 내부 공사인지 먼저 보지만 공동 앞에 김치찜집이 공사 중입니다, 여러분. 그래, 애들이랑 가기 힘든데. 어, 자전거 온다. 이 동네 특징은 또 자전거가 많아요. 공동 사실 분들. 오징어, 오징어 먹고 내 김치찜 이런 거밖에 없으니까. 애들이랑 가서 먹겠는데 대학생보다는 좀 자전거. 그러니까 김치찜이 대학생들이랑 좀 애매하고 가족비 가기도 좀 그렇고 좀 애매하긴 하다. 가자. 아, 진짜 얼굴 두껍다, 그치? 나. 공동 스타벅스. 어, 나 여기 처음 가봐. 공동 스타벅스. 2층에 가봐야지. 자리가 없어. 공동 자리가 없어. 나가야 돼. 야, 씨. 같이 가. 하여간 장 보고 다시 오는 걸로. 만석이래, 만석. 만석이래, 만석. 이럴 수가. 핸드폰 세일하지 않을까? 살 것도 아닌데 못 사와봐. 사, 혹시 알아? 살지? 네? 가볼까? 네. 오, A8. 괜찮습니다. 어, 이거 이쁘네. 아, SF 뒤에서 나쁘지 않은데. 어. 이거 봐. 어? 지가 흐려져. 어, 이거 잠깐 크다. 이씨. 어땠어? 그 갤럭시, 아니 그거 삼성 거 새로 나온 거 괜찮았지? 그래, 아까 이거 사는데도 우리 사니까 이것저것 사니까 6만원 넘어버렸어. 작년까지는 불이 막 7,800원 뭐 그렇게 해서 요새는 기본이 13,000원이야. 진짜 하긴 우리 작년까지 해도 집에 막 귤이 넘쳐났는데 귤이 없어. 그래, 귤도 사면은 한 3일이면 다 먹어. 2-3일이면. 애들이 너무 잘 먹어, 아들 딸이? 특히 딸이? 어, 저기. 어, 여기 안 돼. 아니면 2층에서 가보자. 도서실, 도서관이야 보이, 느낌. 안에서 공부하고 있어. 어때? 그냥. 티라미수 맛이야? 표정이 안 좋아. 아니야? 준비하는 거야?
하여간 스타벅스 티라미슈는 티라미슈는 아닌 걸로. 그냥 풍경이나 보고 좀 쉬었다 가자. 느끼해. 그치? 커피 한 잔 못 먹겠어. 바이바이. 아, 좋네. 그래도 여기는. 근데 공동 너무 황량하다. 어땠어? 좋았어? 그래, 애들 갈 때, 어쩔 때 우리 둘이서만. 전화나 통화. 어? 둘이서만 데이트해보자. 와, 이거 아까 사온 걸로 끓이는 거야? 알았어, 해. 맛있게 해줘. 이제 뭐 할 거야? 미나리 묵지. 너무 맛있다. 우리는 조미료 많이 안 쓰나? 아닌가? 되게 맛있으나? 맛의 완성은 조미료지? 그치. 맛집의 비결은 다시다지. 다시다 많이 넣어줘. 다시다 안 넣어, 여기? 미워 넣나? 안녕? 오, 근데 새콤달콤 맛있던데? 안나, 안나? 설탕을 무지하게 넣는구나. 그치? 이거 뭐야? 왜 이렇게 많이 넣어? 그래, 새콤달콤하지. 아, 그래? 야, 설탕 하나 그렇게 많이 넣네? 백종원 많이 넣는 줄 알았더니 밀도 많이 넣는구나. 그래야 맛있거든, 약간. 설탕을 많이 넣어야 돼? 달짝지근해서 맛있어. 하는 건 더 넣겠지. 아, 식초 좀 더 많아. 네. 미나리 무침에 소스에 뭐가 들어가요? 설탕. 설탕 얼만큼? 저는 자기의 기호에 따라 틀려. 설탕. 소금 조금. 간장, 깨소금, 고춧가루, 마늘 이렇게만 들어가. 간단하네. 너무 많아. 왜? 그럼 흰내가 나. 맛있다. 완전 맛있어! 완전 맛있어! 그래, 나가서 내가 거기 굽잖아. 집에서 네가 굽어. 우리가 이렇게 살아요. 똑같이 사는 거지 뭐. 스위스 와이프. 그래? 깜짝 놀랐죠, 나한테. 거기에다가 이렇게 하고 맥주 한 잔. 토요일은 성공.